얘들아, 벌써 금요일이구나.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학교의 자랑인 잉여초 올림픽이 열리는 거 알고 있지? 열심히 준비해오고 우리 반에서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종례 끝! 벌써 우리 학교 올림픽이 열리는구나. 올림픽? 그게 뭐야? 댕댕이, 너는 작년 잉여초에 전화가 와서 잘 모르는구나?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초등학교에는 운동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보고 많은 올림픽 국가선수를 많이 배출시킨 곳이래.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교는 운동회를 올림픽으로 부르진 않는데. No, no.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바꾸셨어. 잉여초의 자랑은 운동회라면서. 조금 더 거창한 이름이 없을까 해서 우리 잉여초 운동회 이름을 올림픽으로 바꾸게 된 거야. 그런데 운동회에서 잘하면 좋은 게 있어? 운동회는 모두가 즐기자는 의미로 하는 학교 축제인 거잖아. 뭐 1등에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너, 우리 학교가 이 올림픽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잘 모르는구나. 우리 학교에서는 운동회 성적을 통틀어 점수를 매기고 메달을 주는데, 금메달을 따면 무려 상금 100만 원과 시험을 보지 않아도 체육 성적을 100점을 주는 곳이야. 뭐라고? 운동회에서 1등하면 성적 점수를 준다고? 그래. 야, 니네 무슨 얘기하냐? 아, 우리 올림픽 이야기. 나도 목숨 걸고 참가해서 큰 메달이 꼭 따고 날 거야. 그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1등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학교가 몇 년 동안 금메달은 항상 차별이가 따왔다고. 네? 차별이가? 차별이 운동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겠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항상 반칙을 쓰는데 안 걸리는 거 있지?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말이야. 운이 좋은가 보네. 에이, 우리 주말 내내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훈련하자! 아무래도 금메달은 무리인 것 같아! 잠깐, 댕댕아! 우리가 함께 상상해봤던 그 금메달 정말 포기하겠다는 거야? 금메달? 우리의 금메달은 멀지 않았어! 자, 얼른 뛰어! 나는 거야! 뛰어 빨리! 아이고, 차별이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천만 원씩이나 주시면, 아휴, 그 그래도 정성을 무시할 순 없죠. 잘 받고 이번에도 확실히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믿게 한 것들. 아무리 지금만큼 그 운동해봐라, 니네가 날 이길 수 있을까? 저 꼴사랑 좀 봐. 그렇게 열린 잉여초등학교 대올림픽. 선사! 선사! 나는 잉여초등학교 봄올림픽을 맞이하여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 둘!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셋! 반칙을 하지 않는다! 넷! 진팀을 놀리지 않는다! 선수 대표 차별! 왜? 반드시 금메달에 따 보이겠어! 어차피 우승은 나 차별이의 것! 그래, 리아야. 우린 열심히 투쿤했잖아. 항상 지각으로 단련된 내 퇴퇴근의 달려오기 실력을 보여주겠어.
자 얘들아 3, 2, 1과 함께 화약총을 쏘면 출발하는 거란다. 3, 2, 1. 에이, 야 뭐야? 왜 다별이가 화약총 쏘는 거야? 나도 몰라. 으아악! 난 지나간다. 아무것도 못하지.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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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 이게 안 통해? 이게 안 통해? 이게 안 통해? 돌멩이 안 통해? 어 저기 이쁜! 이쁜 언니다! 이쁜 언니 왕 이쁘다! 왕 이쁘다! 낚시 찍어라! 아 낚시 찍어라지요! 진짜! 안되지! 안돼! 거기서! 카트라이더냐? 아이템을 쓰는 게 어딨어? 야! 아이 반칙 쓰는 게 어딨어? 이건 무효야! 내가 언제 반칙을 썼다 그래!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아이 선생님! 아이 선생님! 이건 누가 봐도 반칙이잖아요, 그쵸? 실격 처리해주세요! 맞아요 선생님! 이건 반칙이에요! 무슨 소리니? 반칙? 선생님은 본 게 없는데? 예? 하! 말도 안 돼! 선생님! 얘네들 말 믿지 마세요! 제 실력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친구를 모함하면 안 되지! 응?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 댕댕아 괜찮아 다음 정목에서 잘해보면 되는 거야 가자! 그래 억울하지 마 어쩔 수 없어! 아이 댕댕아 좀 세게 당겨봐! 아 세게 당기고 있다고! 근데 왜 안 당겨지는 거야! 바보들 아무것도 못하지! 해춘! 에? 뭐야 이거 왜 딱딱해? 아이씨 비켜봐 내가 잡을게 야악! 턱! 내 발! 뭐야? 바보들 이게 진짜 축구공인데 아무것도 못하지? 괜찮아 이거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고 너도 못 맞췄어 바보들 그런 걸로 맞출 수 있겠냐? 저건 호준 오타조준 완료 A few minutes later 야, 차별! 거기서 응? 너 반칙하고 우승하니까 좋냐? 그래,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넌 우리의 노력을 짓밟았어 뭐라는 너? 거야, 내 실력으로 우승했는데 에? 실력?
반칙 써서 1등한 주제에 너 말고 아무도 인정 안 할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금메달이 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래? 뭐가 됐든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이 루저들아. 그리고 니네 말고는 선생님들은 다 내가 1등이라는데 정말 니네가 뭐라고 어이없어. 평생 그렇게 남성공에 배 아파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100살까지 사세요? 예? 꼭 그렇게 사세요? 난타 충 아유. 장수해라 장수! 왜 학교 선생님들은 반칙이라고 하지 해주지 않는 거야? 나 안 되겠어. 저번이가 반칙 드는 영상을 너튜브에 올릴 거야. 언제 찍었는데? The next day. 야, 야, 이거 봐봐. 많은 네티즌들이 차별을 욕하고 있어. 그러게 우리가 틀리지 아니으나. 니네지? 니네가 너튜브에 내 영상 올렸지? 니네 때문에 학교 앞에 사람이 잔뜩 모였잖아. 어쩔 TV 따라오시지. 그 누나는 뒤지 스키오 누라고 따라오시지. 누라고. 이번 영상은 저도 봤음. 차별이의 금메달을 취소하고 반칙을 감춰준 선생님과 차별이는 징계를 내릴 테니 모두들 진정하셈. 교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셈? 누가 봐도 반칙을 쓰고 있더라구나. 선생님들에게 뒷돈을 줬다지. 지금까지 메달 획득한 거 취소. 다음 운동회는 이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하겠음. 교장 선생님, 그런 게 어딨음? 아니 어딨어요? 어쩔 TV쌤!